대내외적으로 시장이 짚어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. 김성욱의 마켓 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, 다양한 시각도 알아보겠습니다.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G2 악재는 다소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잠재된 악재로 남아있고요. 그리고 이번 달에는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등 펀더멘털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벤트로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겠습니까?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? 지금 변동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확 확대되고 확 커지면은 그게 이제 그 잠재적으로 줄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고 실제로 7월에도 지금 뭐 다 알려진 악재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미국의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국의 경제 지표에 관련되는 그런 마이크가 제대로 안 달려있네요. 예, 말씀해 주시죠. 예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악재로서 또는 변동성 확대의 자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지금 고용 지표 많이들 그 기대하고 또는 그 걱정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테이퍼링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고 보고요. 거기에 대한 강도 또한 얼마든지 그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변동성이고요. 중국 지표에 대해서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. 근데 정말 그래프 하나만 보시더라도 그 투자 규모의 확대가 그 중국 GDP의 성과로 이어지는 정도가 갑자기 최근 2, 3년 동안 확 떨어졌습니다. 그 말은 그만큼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어떤 일종의 그 모순점이라고나 할까요?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여전히 변동성을 높이는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.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 실적 부분에서도 그 2분기 기업 실적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높게 측정된 또는 예측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따라서 그 기업 실적에서 막상 나왔을 때의 어떤 변동성,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그 주식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.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시장에는 여러 곳에 산재를 해 있는데 또 우리 입장으로 보자면 돌발 악재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? 포르투갈에 또 정정 불안 소식이 발생을 하면서 포르투갈 증시가 간밤에 또 급락을 했습니다. 또 이 소식 이후에 또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안한 국면에서 시장이 좀 기대를 해주고 있는 또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지금 최근에 뭐 워낙 그 G2 또는 일본에 관련이 많아가지고 또 관심이 많아서 유럽이 좀 잠잠하셨죠. 그렇죠.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포르투갈 그 국내 사정, 개인 사정 정도로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물론 구조적으로 EU가 앞으로 겪어가야 될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시고요. 보면 되고요. ECB 통화정책 예정되어 있습니다. 네. 그 드라기 총재는 시종일관 그 추가 정책이 가능하다. 뭐 안정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ECB가 왜 그렇게 가능하냐고 보시면은 그 미국과 일본의 같은 경우 양적 완화에서 그 중앙은행 잔고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양적 완화 했다가 다시 그것을 완화를 시켜서 오히려 그러니까 축소를 시켜줬습니다. 그래서 여지가 더 많습니다. 유럽은. 그래서 그 작심 여하, 결심 여하에 따라서는 전통적이든 비전통적이든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. 당장은 그 역시 이제 코멘트 내지는 그 시장에 친화적인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예상되는 건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불려지는 방법입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먼 미래까지 어느 정도 지표나 어느 정도 거시경제 그 수치를 그 지속을 유지하겠다라는. 그러니까 다분히 그 미국의 이제 그 버냉키가 했던 그 FRB에서 했던 방식 유사한 방법이다.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는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아니겠습니까? 일단 달러화의 지금 동향을 보자면 고용지표가 좀 호전을 보일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는데 시장의 기대감은 이것도 좀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전망하세요?
예, 그 매달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죠. 예. 여전히 됐습니다. 예를 들어 수치로 환산하면 이제 16만 명이냐 17만 명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. 근데 예상하고 문제는 그 예상한 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면 시장도 잘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적정 수치를 너무 초과하거나 또 적정 수치 이하로 큰 변화를 보였을 때는 시장이 과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나 그 너무 좋게 나와도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도 그 테이퍼링 긴축 완화를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그 축소 정도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좀 그러니까 창출 고용 창출에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. 추가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활동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인데 이게 의미가 가지는 이유는 2004년도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당시에 경제활동 참여율이 올라갔더랬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지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관심인데 지금 단언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당장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정상화 과정에서 이제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그 고용 지표 전반에 관한 게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것을 좀 관심을 예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항상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도 그 수치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. 물론 항상 그래왔지만 최근에는 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우리가 참 해석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또 같은 날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조금 더 일찍 발표가 될 텐데 이 같은 부분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삼성전자가 이제 대표주로서 예, 종합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. 네. 삼성전자의 최근 이제 그래프나 주가 모양을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그 6월 달에 나온 뭐 외국계 보고서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받고 있고 실제로 그 이익 측면에서도 모멘텀이 좀 뭐 이렇게 상당히 완화된 건 축소된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그래프가 그렇게 그 주가가 모양이 형성되고 있는데요. 단지 삼성전자 고유의 어떤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완성품이면 완성품 그 부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회사입니다. 그래서 역시나 그 이익이 줄지 않고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뭐 사실 당분간 그 횡보 내지는 큰 모멘텀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만. 네. 근데 이제 다른 회사 또는 다른 IT 업체에 비해서는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. 반대로 이제 부품 위주의 또는 완성품 위주의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IT라 하더라도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좀 위험이 더 커진 노출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종목별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들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불확실성이 그렇습니다. 팽배한 시장 어떤 또 포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예. 그 첫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목표 예. 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목표 수익률을 낮추시면 그 종목의 선택에 그 정확성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위험을 좀 덜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목표 수익률과 그 안정적인 수익률이 바로 그 동의어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일단 목표 수익률 조금 낮추시고요. 왜냐하면 채권의 금리도 계속 상승 추세 또는 뭐 워낙 저금리 추세였기 때문에 그 주식으로부터의 목표 수익률을 다소 낮추신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손해보는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근데 기타 뭐 투자 지역별로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한국이냐 아니면 글로벌 개념이나 해서 선진국이냐 해서 그 지역별로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이제 업종별로도 뭐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서 예 소비재 그래도 소비재 관련주 아니면은 그 소재나 산업재나 그런 업종에 관련주 이런 업종들이 저 중요한데요.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신문이나 또는 뭐 증권사 페이퍼나 아니면 한국경제TV 상이나 보면은 그런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관심을 가지시고 그 목표수는 다소 낮추시고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이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위험을 좀 덜 지는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, 잘 또 염두를 해두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